나, 제가 이제 그 아이, 서든어택 중장님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분은 도저히 공부를 이미 야간 게임 대학 다니시는 거잖아. 학교에 나오시면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슬리핑 뭐를 만들었다? 존! 예, 슬리핑 존. 누가 맞추셨어? 잘 맞추시네. 아까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예, 슬리핑 존. 어디 나갔구나. 예, 앞뒤문 사이 중간 벽 앞에 요 자리를 슬리핑 존. 예, 대략 중량님은 여기서 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문 지나가는데 교장교 선생님 보시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슬리핑 존이야. 재미있는 거. 슬리핑 존을 만들어 줬더니 잠을 잘안 자. 안 자. 왜? 딴 시간에 자. 그리고 또 제가 생활지도를 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분노 조절 안 되는 자사고가 아니라 그 뭐지? 자율유병 국립고 자공고가 되는데 자공고가 되니까 한 반이 인원이 20명이나 확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묻어서 잤어. 그래서 고등학교니까 100만에 20명만 앉아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의욕을 과하게 부린 거야. 야, 20명 이제 조직해볼만 하다고 자꾸 애들 깨우네. 애들이 핏대가 오는 거야. 중학교 때잘 잤는데 이 사람들이 잘 깨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자공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네. 그렇다고 선생님들처럼 덜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제가 때를 내게 애들이 눈 뒤집어지면 싸우지 마시고 배우터 지킴이 선생님 불러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저 마침 부속실처럼 생활지도 바로 옆에 반칸짜리 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소파 갖다 놓고 집에 우리 안 쓰는 스피커 컴퓨터하고 스피커 갖다 놓고 그래서 열 받은 애들을 눈 뒤집어내는 애들을 보내세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웠어요. 차 알려주고 과자 주고 이렇게 슬리핑 룸이지. 근데 이걸 해주셔야지. 아니면 보건 선생님이 아주 미쳐. 보건실이 요즘 보건 선생님이 자율연수실 들어가세요. 보건실이든 이 마음의 보건이 필요한 애들이 우르 대거 그냥 우글우글하거든. 선생님이 그냥 참다 선생님 폭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에 범퍼가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심리 보건실, 마음의 보건실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주변에 배려의 공간. 그건 묻지도 않아. 그냥 상담실에 가면 싫어해, 애들이. 왜? 말해야 되잖아.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큰일 나는 거라고.